아니, 문자 읽으려고요. 네. 6805님. 아, 네. 저희 아빠는 지금도 엄마 생신 되면 자필 편지를 적어주세요. 이야. 이게 멋있는 거죠. 박수 받아. 이야, 멋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6267님. 네. 사수 봤는데 저한테 금, 수, 목 기운이 좋고 화, 토는 해롭대요. 네. 이게 음양오행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는 그렇대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불이 많다고 하네요. 100% 불이래요, 저는. 그래서 물에 안 맞고, 네, 좀 덥다, 사람이. 그럼 물에 안 맞는 수요일이란 얘기인데, 우리랑 안 맞는 거. 근데 왜 금수목이, 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방금 좀 전에 그 금수목 기운이 안 좋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금수목이라고 해요? 수목금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 본인 마음이죠, 그거. 아, 그런가? 금수목 이런 네. 뉘앙스가 좋았나 보죠. 아, 수목금보다. 수목금은 네. 너무, 아, 그렇구나. 요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요일이 쇠랑 아니... 물이랑 나무 기운이 좋대. 불이랑 흙이 안 좋고. 네.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에이, 조현민 씨가 사주를 본 적이 없나 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재미로 보면 재밌어요, 가끔씩. 네. 네. 자, 다음 사연은 네. 미래 씨가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죠. 볼까요? 네, 끄니꺼님. 네, 또 일본 분이십니다. 네, 끄니꺼님. 오늘은 남성으로부터의 상담입니다. 저, 아, 남성에 대한 얘기. 저의 상사 이야기인데요. 35, 독신, 남성. 오사카에서 도쿄로 전근해 현재 독신 생활. 일은 매우 바쁩니다. 지치고 집에 돌아가도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고 잔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없대요. 그런 그가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됐습니다. 14일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결혼식은 만남의 찬스. 결혼하고 싶어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멋진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분이신 거예요? 아니, 쿠니코 씨가. 쿠니코 씨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장 상사분이 쿠니코 씨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제 저희 라디오로 이제. 그렇죠.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피로연. 죄송합니다. 피로연 때. 피로연 때. 어디 피로해 보이시네요? 아유, 난리 났어요. 네. 피로연 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분들이랑.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결혼식 때. 일본은 네. 결혼식 때. 결혼하는 당사자들 네. 외 다른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돼요. 그런 그래? 문화가 있어요. 상당히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또 그런 예, 파티 느낌으로 파티 느낌이기 때문에 피로연도 꼭 있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케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서 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쭉쭉쭉.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방법은 하나네요. 이제 술을 네.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그죠. 천천히 드시면서 네. 끝까지 잘 살피시고 적당히 이제 네. 거의 나이트 느낌. 그런가요? 그 자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 어떻게 뭐 저쪽 건너편에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옆 사람에 얘기하면서 하나씩 자리를 옮기세요 이렇게. 물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여자분 집에 가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도 딴 데로 옮기시면 어떻게 계속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단시간에 여러 명이랑 얘기를 나누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아, 좋아하는 분한테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하나씩 다가가라. 일본 결혼 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진짜 쿠니코 씨 확실하게 좀 자신감을 갖고 다가가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결론은 그건 것 같은데. 그죠? 옷도 이렇게 좀 멋지게 깔끔하게 입고 가시고. 도쿄 멋쟁이로 거듭나시게. 네. 도쿄의 업무 파탈로. 네. 자, 아무튼,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참 행복한 그런 사랑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수요일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묻다 코너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5분께 네. 바로 그 책, 네, 심리학 사랑에 빠지다 책을 네. 보내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묻다 게시판에 선정되신 분들 공지하니까요. 책 받으실 분들은 생방송 시간에 샵 0967로 문자,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설 이제 잘 보내시고요. 네. 아, 근데 뭐 비록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이렇게 안부 인사 정도는 하시고 네. 전화로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네. 네. 마지막으로 노래를요. 네. 현민 씨가 신청곡을 왜 이 노래를 하셨는지 김유열 씨를 위해서가 아닐까. 예. 브라이언 씨 노래하면 너무 티나니까 그죠. 예, 그렇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가버려 너. 너 너 가버려. 아, 갈 시간 됐어요. 가버려 너. 네. 갈 시간 됐으니까 나는 자, 가는 거지. 네, 이 노래 들어드리면서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